한국도로공사 3년차 레프트 유서연입니다. 전세연,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? 키 크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. 딱히 없어요.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이유는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요. 부모님도 배구 하셨기 때문에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멘탈? 들어보면 다 배구를 엄마 아빠는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요. 오빠도 배구 선수 출신인데 평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. 배구 얘기하면요, 오빠가 맨날 저한테 못한다고 항상 게임 끝나면 카톡이 와있어요. 왜 그렇게 못하냐고. 미스하면 미스했다고 뭐라고. 잘해도 칭찬 별로 안 해줘요. 오빠 KB에 있으면서 좀 지금 연패 중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나도 오빠 많이 응원할 테니까 오빠도 많이 나 응원해줘. 사랑해. AU라는 별명 말고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코트 안에서 제가 살림꾼 역할을 하고 싶어요. 제가 좀 더 리시브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유래기. 유래기. 유세한 쓰레기. 작년 일본 전주를 갔을 때 일회용 칫솔이 있었는데요. 제가 명호원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칫솔이 제가 저 혼자 챙기고 언니는 챙기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제가 방에 나가버려서 지금 언니가 서운하다고 그렇게 지어줬어요. 저도 그냥 듣기엔 그냥 재밌어서 들을만 해요. 아니요. 네. 한 번 정도는. 네. 박혜미, 자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? 엄마나 아빠가 항상 학교 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안 될 때나 뭐 슬럼프가 오거나 그럴 때 빨리 극복하려고 생각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강점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가 지금 3라운드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좀 많이 차고 올라가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꼭 다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집값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